저런 소방은 업고 댕겨야 된다 지랄하고 그래 아유 그래 아유 이쁜 것은 꼭 이쁜 집만 골라한다니까 지랄하고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웃죠 그죠? 얼마나 좋아 보기 좋잖아요 소방님 손 딱 잡고 아까 뭐 우리 단장님이 여기를 뭐 여자들끼리 뭐 오고 남자끼리 오라 그랬지 그다 뻥이요 괜히 하자고 하는 소리고 부부가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고 구경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즐기시면 뭐 얼마나 좋아 그죠? 스트레스 그러니까 만약에 기분 좋으시면 막 뒤에서 소리 좀 질러 소방한테 평상시에 못했던 거 있잖아 그러면 노래 부르면서 악어 빡빡 쓰든가 그냥 앵콜 앵콜 그냥 막 그냥 그래 그러면 남편이 우리 여자가 왜 이래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쌓인 게 많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분명히 여자 거기 옆에 마누라가 부인이 앵콜 앵콜로 박수 막 치고 막 그냥 막 미친 듯이 하면 아 여자가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구나 내가 잘해줘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언니만 빼고 언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빤스를 너무 잘 벗은 것 같고 저 뒤에는 무슨 나를 뭐 빗받아 본 사람들 같이 그냥 전부 다 그냥 나를 무슨 원숭이 쳐다보듯이 그냥 동물원 원숭이처럼 자 옹이! 옹이 한 곡 주세요 자 우리 조용한 것도 한번 합시다 왜냐 나도 힘들어 들고 뛰는 것도 등치를 봐라 등치를 세상에 살 좀 빼야겠다 세상에 눈 감고 있지라도 살이 안 빠져요 자 옹이란 노래입니다 그 앞에 굉장히 좋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구석에 이제 안 가려고 그냥 아주 작정을 하고 많이 앉아 계시는 분들이니까
자, 이제 우리는 이제 끝까지 놀면 돼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이제 아까 누룽지도 다 팔아주고 이것도 다 샀지, 그죠? 네. 저희는 이제 사실은 여기에 중소기업 상품을 가끔 선전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 안 사셔도 돼. 가지 마, 지발 좀. 누가 안 산다고 그냥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만 줘요. 왜냐하면 중소기업 솔직히 여기 계시는 분들 솔직히 동생이나 남편이나 또 형제분들 어느 분도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. 중소기업 사장님들 계시죠? 그런 분들 많잖아. 우리나라는 대기업들은 어차피 뭐 그냥 선전하고 뭐 그냥 TV 방송 나오고 하니까는 다 잘 먹고 잘 살아. 근데 우리 같은 이렇게 소기업들이 진짜 좀 이렇게 일어나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진짜 물건은 특허를 내서 정말로 좋은 물건을 만들어냈어요. 근데 왜 판매가 안 되느냐? 광고를 할 수가 없잖아. 돈이 없으니까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들으만 주시라고. 안 사도 돼. 그리고 이거는 시중에 판매하는 물건이 아니고 약국이나 이런 데 꼭 그냥 특허낸 부분에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광고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 안 사셔도 돼. 진짜 안 사셔도 돼. 아까 치약 했으니까 내가 칫솔을 내가 여러분들한테